아직도 오이김치 만드실 때 수분이 많은 부분을 걷어내지 않고 김치 만드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이 한강이 된다고요. 오이김치 이렇게 만들면 물 하나 없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요즘 전통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요 오이 딱 싸서 있는 거 보이셨죠? 네, 바로 지금 이 5월 이때가 오이가 가장 맛있을 텐데요. 바로 그 이유는 장마가 지나고 나서 수확한 오이는요 쓴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장마 이전에 오이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오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이무침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오이무침은 당일 만들어서 당일 소비해버려서 가장 쉬운 요리거든요. 하지만 오늘 만들 거는 오이 무침이 아니라 오이 김치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김치처럼 오래 보관하고 저장해서 먹을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7일 이내에 무조건 소비해서 끝내줄 거예요. 평소에 오이 김치 했다가 실패하셔서 오이 무침만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던 거,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빨리 물러버려요. 저는 오이 김치는 이제 안 만들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이제 해결 고민 끝이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이 무침처럼 식초 넣어서 김치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오이 수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제거해 주셔야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이 한강이 안 된다고요. 세 번째, 오이를 소금에 절이고 나서 물이 나오지요. 그대로 계속 절이지 마세요. 그 물 나온 곳에 절이게 되면 오이가 물에 닿아서 어떻게 돼요? 다 만들고 나서 빨리 오이가 물러버리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 김치 만들어 볼 텐데요. 같은 재료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집이 되고 덜 맛있는 집이 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오신 오이는요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해 주셔야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이 덜 생기고 오이가 무르는 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오이 어떻게 씻어줘야 할까요? 오이 씻을 때는 소금으로 문대면 돼 하기도 하지요. 천일염을 쳐서 오이를 한번 씻어볼게요. 자, 소금을 쳐서 문지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금에 의해서 오이 껍질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오이가 빨리 무르게 됩니다. 오이 세척할 때 소금에 세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세미로 세척하시는 분들, 수세미가 아무리 연하다고 해도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오이 어떻게 세척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세척해도 깨끗이 세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척해요. 이렇게 위생장갑이나 라텍스 장갑을 꼭 껴주시고요, 오이 입은 가볍게 똑 떼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에서 가볍게 앞뒤로 문질러 가면은요 오이의 따끔따끔한 것들도, 그리고 오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혹시 모를 농약들도 깨끗이 모두 세척이 돼요. 이렇게 문질러서 세척만 해도요 오이 정말 깨끗해진다고요. 자,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이 껍질 제거하지 않고 입으로 베어 먹었을 때 쓴맛이 났던 부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께 물어보면은 아, 여기 진한 초록색 부분 여기가 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필러로 여기 껍질만 제거하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양쪽 꼭지에서 여기가 모두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이는요 양쪽 끝 2cm로 잘라준 후 반으로 갈라줄 거예요. 이렇게 썰어주고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오이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이렇게 가르면은요 너무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 텐데요, 오이의 수분이 가장 많은 곳, 바로 그 부분을 제거해 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은요 오이 중앙자리에 위치해 있는 오이 씨가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앙자리를 꼭 제거해 주셔야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이 덜 생기고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집에 있는 티스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가볍게 쓸어 내려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속을 파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번 물러지기 시작하면요 이 물러짐이 바이러스처럼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셔야 옆에 있는 오이들도 모두 무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질한 오이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 준비하시는데요, 저는 반으로 갈라 길쭉길쭉하게 썰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에 맞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를 천일염에 절여 볼 텐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오이를 소금에 절이고 물이 나와도 그대로 두고 있다가 건져내어서 씻고 무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이에서 나온 수분에 그대로 절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천일염 두 큰술을 넣어 주시고요, 이대로 잘 버무려 준 뒤 10분간 절이고 그 다음에 오이에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오이를 채반으로 옮겨서 채반에 옮긴 상태에서 20분간 더 절여줄 거예요. 오이를 이용한 어떤 요리를 하시던 소금에 절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오이를 소금에 절여 수분을 빼냈는데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오이가 물르는 이유, 바로 그 원인은 절인 물에 그대로 계속 오이를 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체망에서 오이를 밑으로 수분을 빼내면서 20분간 더 절여줄 거예요. 30분 다 절인 오이는요, 찬물로 씻어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는 동안 다음 양념과 쪽파를 손질해 볼 텐데요. 개수대에 가셔서 찬물에 한번 헹구어주세요. 자, 오이김치에 실파 넣어줄 텐데 많은 분들 보통 오이무침 하거나 오이김치 할 때 부추를 많이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부추는 당일 먹을 거 아닌 이상은 냉장 들어갔다 나오면 숨이 푹 꺼지고 그리고 물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빨리 상해버리고 쉬어버려요. 그러면 부추 대신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실파 또는 쪽파입니다. 오늘 실파의 양은요, 잡았을 때 500원 동전 크기 2배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실파를 써실 때는 오이와 길이가 맞게끔 데고서 썰어주세요. 자,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고 잘 만드셨나요? 이렇게 준비하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쉽게 무르지 않고 쉽게 상하지 않아요. 자, 오이 하나 그냥 이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수분도 아직 많이 있고요. 정말 맛있어요. 버무리 말 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오이 10개 황금 레시피 양념 알려드릴게요. 고춧가루 5큰술 넣어주시고요. 매실액 4큰술 넣어주세요. 멸치액젓 4큰술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2큰술, 생강가루 1큰술, 생강가루 없으신 분들은 생생강 다져서 1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국산 새우젓 1큰술, 무조건 국산으로 1큰술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자, 끝으로 설탕 1큰술 넣어주시는데 설탕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오이 무침이 아니라 오이 김치니까요. 자, 이대로 오이 김치 양념 만들어 주시고요. 준비한 오이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에 쏙쏙 빨갛게 묻어날 수 있도록 맛있게 버무려 주시고요. 이야, 저도 다시 만들어도 정말 버무리는 동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이제 준비한 실파도 넣어서 한번 버무려 주시고요. 남은 실파 한 번 더 넣어서 맛있게 버무려 주세요. 오이김치 이렇게 만들면 만들고 나서도 물 하나 없다고요. 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오이 김치 그리고 오이에 대한 개념 원리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오이에 대해서 그리고 오이 김치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만든 오이 김치는요, 먹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요, 5일 동안은 아주 물 덜 생겨서 양념 맛이 약해지거나 또는 오이가 물러서 아삭아삭한 맛이 없다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니까 꼭 한번 믿고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실파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가 만든 김치 먹고 아주 지금도 수분 가득한 오이, 너무 맛있고 너무 시원한데요. 그 오이에 맛있는 따끈따끈한 곰탕 하나라면 이건 정말 극락이라고요. 시청자분들 준비되셨나요? 우와, 진짜 매년 만들어도 다시 만들어도 너무 맛있는 오이김치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오늘 오이김치 레시피 만든 요리법 깜빡하고 계신 거 아니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수분이 가장 많은 중앙 부분을 씨 부분을 긁어주시고요. 오이 절인 시간 30분 중 10분은 그냥 볼에 절이시고 10분 뒤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체망에 옮겨서 체망 위에서 물을 빼내어주면서 그대로 20분간 절여주시고요. 그리고 오이김치 먹을 때 쓴맛이 나면 입맛이 떨어지니까요. 오이 양쪽 꼭지에서 2cm 정도 썰어서 자르고 손질에 묻혀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건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보성 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